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여름이 다 갔는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하네요. 감사합니다. 더위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617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617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시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8장 5절에서 12절. 잠언 28장 5절에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새벽에 목이 잘 안 풀리네요. 자, 이런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뭐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악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다 타락하고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악을 멀리하고 어떡하든 연약하고 부족해도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게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것도 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뭐 전체가 돼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여호와를 찾는 자가 왜 모든 걸 깨닫을까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분별하겠죠. 그걸 깨닫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국 유혹이 있고 또 함정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 실족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공의의 길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찾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시고 모든 걸 깨닫는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좀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이게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 근데 굳게 행하는 부자. 이게 뭔 뜻일까요? 이 부자가 굳게 행한다는 뜻인데, 굳는다는 뜻은 정도를 벗어나는 뜻인데, 겉으로는 선한 길을 쫓고 의를 행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굳게 행하는 겁니다. 굳게 행해.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상당히 모순된 사람이죠. 위선자죠, 위선자. 그걸 굳게 행하는 부자를 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온통 세상의 재물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때 두 주인의 설명이 뭐죠?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은 인간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는 재물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속일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재물관, 그 성도의 재물관 이걸 가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예.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십일조도 하고 이렇게 헌금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일조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이 세상에서 혹시 자신도 물들지 않았나 냉철하게 살피면서 그 왜곡된 길, 굽어진 길을 안 가도록 정도를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건 나쁜 거잖아요. 이자를 많이 받아서 재산을 늘려. 그러면 그 이자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말이 보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로 이 수준과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한 것과 같다. 그럼 그 이자로 재산 늘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말의 의도는 뭐냐?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중한 별리로 돈을 버는 건.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자 받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자 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금융을 다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모으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결국 그 돈은 선을 베푸는 자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네 의도대로 안 쓰인다, 못 쓴다, 돈을. 그렇게 헛수고하는 거죠, 헛수고. 하나님 의도는 이거예요. 그래, 악한 방법으로 돈 모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며. 오늘 밤에 하나님 너 데려가면 네 모은 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 보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이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물질을 섬긴다니까요. 그런 소유욕이 강한 것 때문에 정의도 무시하고 사랑도 무시하고 믿음도 저버리고 위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 좋다고 떠들긴 떠드는데 평생 예수를 믿은데 하나님 앞에 십일조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모은 돈은 오래 못 간다. 그 재산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견고하게 설 것이다. 가난해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공의를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어겨서까지 부자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도 되는 것. 그게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하나님 먼저 섬기면 다 주신대요. 그런 복된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귀를 막았다. 귀를 돌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이 귀를 돌이킨다는 것, 거역한 마음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는데 그 안 듣는 거죠. 고의적으로 귀를 돌려버렸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또 외형적으로 또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해.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 뭐 인간에게 속으시겠습니까만 자신과 주위 사람들 속이는 행동이다. 차라리 자기 믿음이 없고 물질이 신이 돼 살면 나는 물질이 신이다. 그리고 살면 차라리 낫겠는데 또 형식적으로 아주 거룩함을 가장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 빨리 돌이켜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얄팍한 꾀에 속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심판하세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외식적인 기도 가장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비극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인정받고 갔는가? 세리와 바리새인 부자의 기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런 정직한 신앙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인정받는 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정직한 자를 악한 길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 유인해서 살면 어떻게 삶이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함정이 빠진대요. 결국은. 그래서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말로 모함하고 수근수근 해도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런 예를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로나 행동으로나 정직한 자를 악한 길을 유인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이번 주 설교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집을 짓는데 영혼의 집보다 마음의 집, 감정의 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의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우리 그 집 짓는 걸로 인생 끝난다 그랬잖아요. 명철한 자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다. 부지런하다는 뜻인데 성실이 사실은. 근데 그냥 단순 부지런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또 충성하는 모든 일에 또 남을 돕는 일이나 봉사에 그렇게 성실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11절 보십시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 않으니라. 이게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뭔 뜻일까요? 부자가 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까요? 아, 부자니까 많은 사람들 아무래도 찾아와서 아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 와서 좀 신세 질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좋은 소리 하겠죠. 아,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걸 말해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지적인 재능이나 특히 신앙은 재능이나 또 재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물이 많고 적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와 대조해서 명철한 가난한 자, 지혜로운 가난한 자,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핀대요. 자기를 살펴. 왜 이런 비유를 했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돈이 많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지혜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의 것이란 뜻이에요. 굶주린 자만이 지혜에 대해서 굶주린 자. 내가 정말 지혜에 굶주렸습니다. 배고픈 사람 밥을 찾고 목마른 사슴 물 찾듯이 지혜에 굶주린 자가 지혜를 찾겠죠. 그런 자만이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된다. 근데 약간의 지식 가지고 자랑하고 만족하는 부자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약간의 지혜는 인간을 더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죠. 그게 어리석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적인 부위에 만족해서 참된 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혜택을 누리겠죠. 근데 독재자가 나오거나 악한 사람이 나서 설치면 다들 물러가고 도망간다고요.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나서 설치면 일하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또 불평한다고. 자기를 못 돌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내 곁에는 안 오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 오바댜라는 사람 있잖아요. 오바댜. 성경도 있는데. 오바댜는 아합 시대에 그 궁중에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 이세벨 왕비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로 등장하긴 하는데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다 숨어 버렸어요. 오바댜 혼자 100명이나 먹여 살렸다. 감추어 줬다는 뜻이죠. 그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요아스는 악한 왕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죠. 그 의인들이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나 교회나 사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을 느끼고 겸손히 행함으로써 의인이 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평화의 척도가 되고 또 평화의 지름길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다양한 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섬기고 옷깃을 내밉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하여 오늘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 또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악인의 삶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가져서 어리석은 지혜자들, 어리석은 부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참된 지혜를 행함으로써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모든 그 인간관계 위에 특별히 8월 둘째 주에 있을 우리 공동의회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